모두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? 주변 사람들에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처되는 말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.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? 그러게 내가 그때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. 그때 열심히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 그래.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으실 거고요. 선생님, 저 어느 대학, 어느 진로를 향해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네 성적에 거긴 해도 안 될걸? 이런 반응일 때.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해낼 수 있어! 막 이렇게 다짐을 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운이 그냥 뚝뚝 떨어질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등장할 겁니다.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?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. 왜 나만 이렇게 공부가 늦은 것 같고, 나만 집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것 같고, 또 나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저도 그랬어요, 여러분. 근데 내 감정을 외면하고 그냥 화만 내기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독서실에 앉아있어봤자 공부가 되겠어요? 감정이 가슴에서 일어나면 집중도 잘안 됩니다. 그럴 때마다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봤어요. 한순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마세요. 내 감정을 잘 알아주는 게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입니다.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진짜 내 감정을 파악하는 거예요. 사람들은 막 화가 나면 내가 지금 좀 열받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화 안에는 더 알맹이 감정이 있어요. 이 알맹이 진짜 감정을 1차적 감정이라고 합니다. 감정에는 1차적 감정과 2차적인 감정이 있거든요. 1차적 감정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이고요. 이 감정으로 인해 2차적 감정이 생겨나죠. 예를 들어 엄마가 야, 너 수험생이라고 요즘에 너무 먹는 거 아니야? 살이 피둥피둥 쪘는데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사실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드는 감정은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낼 거예요. 엄마 수험생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. 근데 진짜 알맹이 감정이 화가 나는 감정이었을까요? 아니죠. 사랑한 엄마한테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또 살쪘다는 것도 외모평가니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. 여기서 1차적 감정이 섭섭함, 2차적 감정이 분노죠. 사실 화를 내기보다는 그럴 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속상하다. 또안 그래도 수험생이라 외모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도 더 없어져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정확하고 내 상태도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진짜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먼저 화를 내게 되는 걸까요? 왜냐면 진짜 감정을 말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약해지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뾰족하게 나를 만들어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뾰족해 있다 보면 어느새 나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.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받으라고 던진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 감정과 태도는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해볼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기로 해요. 그리고 여러분 핵심은 감정 밖에서 감정을 싹 빼버리고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. 어떤 선생님이 야, 네 성적에 그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무시하면 그 선생님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성적을 받아버리세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제 사례를 결과로 남기는 거였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역사 강사가 되는 것, 이것만큼 건설적인 복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 여러분, 우리 인생에서 교통사고처럼 마주치는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불쾌할 때 느낀 에너지를 공부에 사용하세요. 날이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. 저도 축축 처지는데 수능도 다가오고 날씨도 더워지고 마음도 더 초조할 거예요. 그래도 여러분, 부정적인 자신에게 지지 마세요. 우리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날게요. 안녕.